목표가를 무조건 가져가 줘야 된다. 이 150만까지 알게 되면은 이 저점부터 폭등하면서 이 150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능력 제가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노팩스 어떻게 돼요? 이 에코프로처럼 쭉 폭등, 슈퍼 폭등하면서 이 미래 모 네, 반갑습니다. 황금손 알겠습니다. 시노팩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여러분들 시노팩스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 제가 연락을 받고 쪽지를 받고 해서 바로 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희소식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 희소식. 네, 시노팩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국산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최초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고 EPTFE, 자, 이 소재로 어떻게 여러분들 많은 파생 상품을 만들면서 무조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기류를 만들어낸 이 시노팩스입니다. 삼성전자하고도 같이 껴있죠, 여러분들. 1차 밴드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평선들을 주목해야 되니까 여기서 설명해드릴게요. 대응 제가 도와드리며 내일 무조건 월요일날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노팩스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신 건 의리인 거 아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노팩스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게 주의, 그렇죠? 주의 딱지를 떼고 내려온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걱정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간은 지금 조정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잡아드렸어요? 맞습니다. 8,100원 잡아드렸죠? 8,100원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7,200원인데 제 러프하게 얼마라 했어요? 7,400원. 이 7,400원 이하로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렸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왜 이 구간의 조정기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노팩스 잘 보세요. 이평선, 5일선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5일선, 그리고 11선, 21선, 61선, 120선 다 같이 올라가죠. 이거는 대폭등의 신호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무지개 라인이라고 해요, 무지개 라인. 예. 이거는 개인분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저희는 전문가들은 무지개 라인이라는 말 잘 안 쓰긴 하는데, 자, 무지개 라인이 쭉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리면 제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에코 프로머티입니다. 에코 프로머티를 좀 보여드리자면요.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자, 보시면은 이 많은 조정 구간이 있죠?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조정 구간이 있어요, 항상.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단 형식으로 쭉 이런 식으로 눌림목 가져주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이 누구다? 이 시노팩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 찍었다고 해서 다시 내려왔을 때 여러분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분할 매도라면서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러지 않고 내려왔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추가 매수 타점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무조건 잡으시고 지금 이 머티도 봐봐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112선 맞죠,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똑같죠, 여러분들?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쭉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죠. 보시면은 쭉, 자, 보세요. 쭉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죠. 밑에서부터 얼마? 밑에서부터 지금 223,000원까지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자, 이 모습이 누구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노팩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노팩스 무조건 잘 가지고 있다가 타점만 정확히만 안다면 여러분들 수익은 무조건 낼 수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 5일선과 꺾고 11선과 꺾었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이 구간에서 수익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분명히 타점 잡아드렸죠? 자, 보시면은 1월 12일 금요일날 오전 5시 42분에 시라고 보내주신 분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매수가 7,400원 이하로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7시 51분에 보내드리면서요. 보시면은 제 기준봉 얼마였어요? 8,100원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밑에 7,200원, 러프하게 7,200원을 말씀드리면서 7,400원으로 제가 이하 매수 타점 잡아드렸죠, 여러분들? 그쵸? 자, 보시면은 7,400원 이하 이유는 주의 종목 해제 후 하락 예상 8,100원이 무너졌을 경우 조정 구간 추가 매수 타점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분명히 추가 매수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이 구간이죠. 왜? 자, 이 바닥까지 내려오고 나서의 7,200원이라고 했지만 이 구간에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찍고 올라왔을 때 무릎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요? 7,400원 이하로 잡아드렸고 제가 내일, 조금 있으면 내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무조건 제가 대응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무지개라인 말씀드렸어요. 대폭등의 시점이었다고 바로 수익 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이 문자 어떻게 받냐고요? 위에 있는 번호입니다. 010-9014
8787 공유번호로 시노라고 보내주세요. 시노. 아시죠? 010-9148706번으로 시노입니다. 시노. 010-9148706번에 시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잡아드립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 타점 해주고, 신규 주주분들은 여기서 타점 무조건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010-9148706번으로 시노로 보내주세요. 아시죠? 내일, 아니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월요일 맞죠, 여러분들? 장 시작합니다. 아시죠? 안 보내시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9148706번으로 시노라고 보내신 다음에 받아보시고 나서 판단해보십시오. 보내셨던 분들, 안 보내셨던 분들, 처음 보내신 분들 무조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9148706번의 신호 제가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매도가는 텔레그램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는데, 자 보시면은 1월 12일이죠 금요일날인데 제가 이런식으로 매수도 도와드립니다. 이건 LS 머트리어즈인데 매수 공지를 도와드려요. 그러면 신호팩스 어떻게 했어요? 매수 공지도 다시 도와드립니다. 그 매도도 도와드려요. 이렇게 도와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장이 열리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그때 여러분들은 계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쵸? 일을 하시거나 볼일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이 텔레그램을 제가 초대시켜드려서 알림을 띠링 하나 울리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잠깐 30초에서 1분 확인하시고 매도 예약 체결 또는 매수 예약 체결만 걸어놓으시고 일을 보시면 됩니다. 일을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계좌를 보면은 매수 돼 있네, 매도 돼 있네, 이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일을 하느라 계좌를 못 봐서 쭉 내려와 있거나 쭉 올라와 있을 때 이거 방지해드릴 수 있도록 실시간 텔레그램 초대시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어떻게 초대받냐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번호입니다. 010-9148706번으로 뭐라고요? 시노입니다. 시노. 신호로 보내주세요. 010-9148706번으로 시노입니다. 무조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죠? 어제 보내주신 분들 이렇게 제가 다 추첩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조건 타점 잡아가시면서 수익, 그냥 수익 아니요 극대화 수익 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입니다. 010-9014-8706번으로 신호 무조건 보내주세요. 아시죠? 하락했을 시에는 제가 다시 타점 잡아드리고 위로 올라왔을 때 매도 타점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목표가까지 잡아드릴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어떻게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밑에 보이시는 좋아요랑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무조건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죠? 이 신호팩스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안에 잠깐 보시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보시면은 신호팩스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자, EPTFE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필터입니다, 필터. 이게 신소재인데 얘네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 하나로 어떻게 했다? 삼성전자 1차 벤더 계약을 했죠, 여러분들. 자, 이 내용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혈액투석기를 만들었죠. GMP 인증까지 받아내는 자 96% 정도의 순 피를 뽑을 수 있습니다. 다 걸러내서요. 오염물질을. 순 혈액을 뽑을 수 있어서 이 혈액투석기가 엄청나게 특허가 됐죠. 영국에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해수탐사. 뭡니까, 여러분들? 원래 신우팩스는요, 수소예요, 수소. 그래서 이 해수탐사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을 걸러내서 나쁜 물질 걸러내고, 먹는 물로도 만들 수 있는 이 신우팩스의 해수탐사. 그리고 일본에서 오염물을 방수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자, 그거를 이 해수탐사로 걸러내는 역할을 하면서 이 네옴시티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뭐냐? 자, 네옴시티, 자, 보시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땅입니다, 땅. 여기 네옴시티가 있는데, 서울에 44배예요. 근데 이 물 있죠, 물. 자, 물을 이 해수탐사, 이걸로 계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폭 등인 영업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쵸? 그리고 방진복은 이 삼성전자, 그리고 LG, 대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반도체. 이 반도체를 만들 때 방진복 입고 하면은 먼지가 최소화돼서 고장날 위험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진복은 누구? LG, 삼성전자. 반도체 만드는 대기업에 타켓이 되어 있는 이 신호팩스 미쳤죠? 자, 그리고 인공신장기 미쳤습니다. 국채까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혈액투석기 나오면서 국채까지 완수하며 수급이 들어가는 지원까지 받게 됩니다. 이거 미친 거예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호팩스 왜 추천해드렸습니까? 미친 듯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극대화, 이 극대화 수익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내용 다 안에 넣어놨습니다. 공시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대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 안에 있으니까 무조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위에 있는 번호 010-9014-8706번으로 뭐라고요? 시노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 신호라고 보내주시면 되세요. 보내셨던 분들, 안 보내셨던 분들, 처음 보신 분들 다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내일
월요일날 제가 타점 잡아드립니다. 010-9948706번입니다. 신호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주주분들처럼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꼭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죠. 010-9948706번으로 뭐라고요? 신호. 신호입니다. 안 보내신 분들은 진짜로 후회하실 거예요. 무조건 보내주세요. 010-9948706번 일단 받아보시고 난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요 아니에요.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내일 진짜 중요한 월요일 시작이기 때문에. 아시죠? 내일 진짜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목이 쉬면서까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호팩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목표가가 중요합니다. 목표가. 왜? 자, 보여드리자면요. 잘 보세요. 에코프로를 보여드릴 건데 이 에코프로를 왜 보여드리냐, 자 5만원대부터 어떻게 150만원까지 올라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 저점부터 위까지 끝이 여러분들. 이 5만원에 산 사람들 이때 팔았겠어요? 150만원대? 아니죠. 자 10만원, 20만원도 아니에요. 7만원만 팔았어도 정말 잘 판 거예요. 이 5%만 올라가도 얼마나 떨리는데요. 개인들은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30%만 먹어도 엄청난 겁니다. 대신 이러한 종목 신호패스처럼 이러한 종목을 잡을 때는 뭐 해야 된다? 목표가를 무조건 가져가 줘야 된다. 이 150만까지 알게 되면은 이 저점부터 폭등하면서 이 150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능력 제가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호패스 어떻게 돼요? 이 에코프로처럼 쭉 폭등 슈퍼 폭등하면서 이 미래의 모습 누구다? 신호팩스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 보시면은 지금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 구간 뭡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무지개 라인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코프로처럼 이 신호팩스 어떻게 한다? 지금 쭉 폭등할 수 있다. 자 신호팩스 들어가면은 신호팩스 들어갈게요. 돌아가면은 자 이 부분이죠. 자 보세요. 지금 올라가는 미쳤죠? 올라가는 모습 이 구간 똑같죠 여러분들? 이 무지개 라인 받으면서 쭉 올라가주는 모습 동일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슈퍼 폭등 보여줄 거예요. 대신 타점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어떻게 한다? 위에 있는 번호 010-9948706번으로 신호 딱 두 글자만 보내신 다음에 매도가 목표가 무조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초대를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이 신호팩스 대응 자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 많은 내용 다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풀어드리면 2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아시겠죠? 직접 받아가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죠. 010-9948706번으로 뭐라고요? 신호입니다. 무조건 받아가시길 바라며 이 신호팩스 자 영상은 마칠 건데 지금 월요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무조건 지금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신호라고 보내주신 다음에 이 대응자료 받아가시고 목표가, 매수가, 매도가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하는 텔레그램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푹 주무시고 일어나서 제가 이 문자 위에 있는 번호로 신호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아시겠죠? 타점 정확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모두 다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며 저 황금손 나교수는 여러분들 모두 대박나길 기원하며 대박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황금손 제 손 잡으시고 쭉 올라가 봅시다. 아시겠죠? 진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죠. 010-9948706번으로 신호라고 보내주시고 푹 주무세요. 아시겠죠? 저는 황금손 나교수였습니다.